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입니다.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오랫동안 읽으셨죠? 참 길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만 길이는 이사야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긴 성경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해서 왕의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여인들은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삶아서 먹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인데 기적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달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당시에 있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나라가 망해도 2, 3년만 지나면은 우린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레미야 이거 매국노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코 원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참담하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부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예언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을 놓아서 이렇게 울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면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626년부터 587년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명의 왕이 계속해서 즉위를 하게 되죠.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때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하면은 어려운 시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5절 한번,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임신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하고, 임신에 있을 때 너를 구별해서 예언자로 삼았다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옛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를 뱃속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모습, 지금 내가 어떤 부족함 아니면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예레미야의 현재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방해가 되거나 걸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이라고 하죠.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의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세 전후에서 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상황에 딱 놓여 있다면은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깜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구별하셨고 현재의 이 모습 이대로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별하시고 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장점도 그리고 단점도 모두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에도 역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다 엮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단점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장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멋지게 겸손해지면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설계 아래, 손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예언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과 좀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언자의 길이 정말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보람 있는 길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못하니까 진실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인데 부족한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두렵고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말할 줄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인데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핸디캡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라고 하니까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모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일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능력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보기에도 약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손을 대셨습니다. 입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리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쓰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었던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처럼 내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이 한참 먹은 늙은 양치기일 뿐이지 학식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왕궁에서 배웠던 것이 무슨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잘했던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리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또 가기 싫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냥 옛날에 쓰인 옛날 사람들이 읽었던 그냥 옛날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혈기왕성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동의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습니다, 구출하겠습니다라고 명심을 했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또 지식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성을 구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왕궁의 것들, 교만한 것들 모두 빼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자, 약한 자들까지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들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레마가 되어서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그가 서야 할 자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예레미야 이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계시고 또 선택하여서 예언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과 또 운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심령과 골수 위에 심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곤고함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모든 약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